회의가 탄핵 정국에서는 또 일요일 날도 있고 뭐 화요일 목요일도 가끔 있고 언제 열릴지 몰라서 늘 주중에는 여의도에 있었고 나머지 시간에 또 기자분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났죠.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우리 공조직이 253개 지역에 공조직이 세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릴레이식으로 계속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전국 어디든지 가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또 실업계고등학교 대학 주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정말 강의를 한 걸 봤더니 적어도 이 일주일에 두 번 평균적으로 어디서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보통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부분 많이 강의. 아니 좀 강의한 날짜 같은 거를 그라도 미리 알았다 그러면 우리 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좀 많이 갔을 텐데.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니까 이제 지역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한, 허락되는 한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정말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을. 우리 최고위원님 이번에 탄핵 전국 때 촛불 집회가 9차까지 지금 이어졌는데 다 참여하셨죠? 네, 제가 한 번은 광화문, 한 번은 광주, 또 늘 그렇게 광화문, 광주, 광화문, 광주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 광화문과 광주 최근에 9차 어디 계셨어요? 9차에는 제가 광주에 있었고요. 광주요? 근데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광화문은 정말 거대한 콘서트라고 보면 또 광주는 그 나름대로 아주 의미가 깊죠. 또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광주에서 하면 또 따뜻한 고향이니까. 근데 광화문은 스케일도 크고 가슴이 울렁울렁하죠. 역사의 한 중심에 지금 서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양채고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국조 특위마저도 어떤 증인들도 불출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어떤 대응을 뭐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처음에 탄핵 전국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까지 비판하시는 세력들도 국민들도 많았는데 그때 좀 답답한 거 없었어요? 탄핵을 막 갈팡질팡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갈팡질팡을 했다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가볍게 우리가 탄핵을 합시다 해서 했다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걸 더 국민들한테 더 큰 죄를 짓고 혼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탄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은 되게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중했고 그것 때문에 아주 지도부에서도 많은 의견도 듣고 또 국민들 정서도 보면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부터 이제 최고위원들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걸 결정하기까지.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자신감 있게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촛불 국민들의 힘이었고요. 정말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이 됐고 지금 이제 현재 에서 소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국민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정말 끝을 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좀 제가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 좀 딱딱하게 좀 여기서 재밌게 하려고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중했어요. 네, 솔직히. 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너무 신중해갖고 답답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사실
양세근 님도 그 속마음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수권정당으로서 신중해야 된다. 그 좀 어떤 양채구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좀 끌어내지 않고 뭐하냐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 그 궁금한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대표님 저희는 그 낙하산이나 이 비선출직은 인정 안 합니다. 중간에 우리 추호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은 일단 건너뛰고 그러면 우리 일단 선출직 문재인 대표에서 추미애 대표로 이어졌어요. 그 전에 문재인 대표님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최할 때 뭐 대놓고 뭐 그 당시에 그 주씨 있죠. 국민의당으로 가 있는 예, 우리 주승용 의원이었네요. 네. 예,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고. 일단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자체가 살얼음판이었는데 요즘 어때요? 최고위원 분위기.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네. 토론을 해요. 그래서 마치 밖에서 보면 싸우는 것 아닌가? 근데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토론을 하고 격렬한 토론 끝에 나오는 결론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훨씬 확실한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도부는 다 신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 저분이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인 뭐 갖고 있어서 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어떤 얘기를 해도 되는 지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호 원내대표나 어떤 이런 의원님들을 통해서 잘 그게 전달이 돼요? 그렇죠. 제가 원외인데도 의총을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비판도 많이 받는데 받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물밑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다르세요. 의견이 그걸 이렇게 모아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결론을 내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지도부와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당 지지율 뭐 40%가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좀 당의 선명성이 좀 이제 확실하게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탄핵 그 뿐만 아니라 선명성이 점점 생겨지는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나 추미애 대표님 어떤 그 옛날에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좀 따로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죠. 어때요? 추미애 대표님과의 어떤 최고위원들과의 관계? 이제 추 대표님은 이제 문재인 대표님 시절에는 제가 전 대표님 시절에는 없었으니까 그냥 TV에서 바라볼 때라 그런 모습인데 추 대표님이 일단 많이 들으십니다. 아 최고위원들의 말을? 네,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의견을 내시고 또 의견이 대치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시간 관계없이 끝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너무 격해지거나 그러면 조금 텀을 뒀다가 다음 한 1시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도 하시고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 탄핵 정국이 시작될 때 양채고 의원님 뿐만 아니라 추미애 대표님이 영수회담을 한번 제의했었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어. 네. 그 진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어떻게 결정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탄핵 전국에서 대표님이 월요일 날 우리가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데 정말 이제 아무리 밖에서 와 나와라 뭐 박근혜 퇴진하라 뭐 하야하라 이래도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예. 그러면 누군가는 정말 이 뜻을 전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될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의견이었었고 그 전날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사선 중진 의원님들 다 모이셔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누군가는 이렇게 좀 박근혜를 끄집어 내야 되지 않느냐 뭐라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밖에서 국민들이 그냥 와 하고만 있을 거냐 그러면 저 사람은 꼼짝도 안 하고 있을 건데 거기 소시오패스잖아요. 근데 꼼짝도 안 할 건데 누군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우리 제 일당의 대표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나름대로 그날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최고위원이 좀 누구 좀 이렇게 상의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랑 회의도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솔직하게 양 최고위원님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 원내대표님하고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님 생각은 최고위원들하고 그걸 이야기하셨을 거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셨었고 근데 뭐 불발은 되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한 50%는 가셨어도 되겠다. 네, 지금 제가 선거에도 오히려 국민의당이 어떤 그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때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야당 대표로서 박근혜에게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 네, 할 수 있었다. 최후 통첩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여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추미애 대표님 좀 멈칫하는 결과론적으로 갔어도 아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이제 대표님도 항상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어떤 뭐 사리사욕 뭐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 돋보이기 위한 그런 거는 정말 전혀 안 하시고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욕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도 그게 진심인 걸 알아주시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비판을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아 이분이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응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님들도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꼭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그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최고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편이다. 네, 많이 들으십니다. 근데 정말 결정적인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스스로 그 어깨에 짐을 지고 가시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양 최고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그 여성 최고위원에 도전할 때 더불어민주당을 좀 확 바꿔버리고 싶다. 왜냐면 최첨단의 그 삼성이라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는 조직에 있다가 당의 어떤 정치적 조직을 봤더니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여성 최고위원 그 전국의 여성 위원장 253명이 누구인지도 몰라고 어떻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까? 지금 월오픈 네트워크 정당 우리 유영민 그 위원장님이랑 그래서 진행을 쭉 하고 있고요. 일단은 253개 지역이 지역위원회가 세팅이 되고 그다음 여성위원회가 제대로 발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의회도 만들고 거기서 네트워크 그 앱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해서 전체 253개 지역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나 이게 완료가 돼요? 이제 릴레이로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한 절반 됐습니다. 절반. 그래서 앞으로 한 1월 정도까지는 예, 왜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여성 전국 최고 그 여성 위원장들이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렇죠. 사실상 내년을 맞추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그 사이에 지금 전국 시구 위원님들 민여협 은 다 정리가 돼서 한 번씩 다 간담회를 마쳤고 그다음에 17개 시도당 여성 위원장님들도 다 뵙고 계획을 세웠고 오늘도 이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단, 그다음에 리더십 센터 부수장단, 그다음에 운영위원단 해서 대표님하고 이제 임명장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차근차근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조직이 꾸려져 가고 있고요. 그럼 1월 말이요? 거의 1월 달 한 달 정도까지 하면 1월 중순까지 가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완벽해지면 여성 위원장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이 각 지역에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게 구축되는 거예요? 전 전국의 조직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거죠. 지금 253개 지역에 그러면 중앙 여성 위원장이 양양재 최고위원님 어떻게 딱 하면 253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오늘도 그 일환으로 128 위안부 그 한일협정 무효화를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했습니다. 전국 여성위원회 17개 도시를 싹 연결을 해서 10시 반에 동시다발로 하자 했는데 이제 작은 지역에서는 모아서 하고 시도당으로 그다음에 여기 가까이 계시는 서울 지역이나 이런 분들 오시고 전문가들 오시고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전국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내려가면
전국 253개 지역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 같지 않아요. 여성위원장이라 그래갖고. 이거 당에서 어떤 지원이 좀 있어요? 여성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국에서? 네, 당직자분들이 있어서 함께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워낙 여성국, 이 당직자분들이 당의 어떤 그 경험이 워낙 있으셔서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됩니다. 소리가 좀 작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너무 작다고 하죠? 네, 좀 작다.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하고 크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부산 소녀상 철거됐습니다. 아이고 그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서 다시 트라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그다음에 요즘 오늘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위안부 협상 절대 안 된다. 네. 폐기하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요즘 다루는 의제가 뭐예요? 요즘에 비밀인가요? 요즘에 핵심적으로 뭐 이제 그런 거죠. 새누리당이 예. 비박 친박에서 비박이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창당을 예. 하게 되면 일단 국민의 관심이 그쪽으로 다 좀 많이 쏠리지 않겠냐라는 네. 좀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워낙 또 안정적으로 민심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가는 정당인데 이슈가 없으면 또 지면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정치적인 뭔가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이 대선 전국에서 좀 빨라질 것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르게는 1월 말, 좀 늦게는 3월 말 어떤 탄핵 인용이 될 거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공식적,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벌써 대선 준비한다 그러면 좀 비판 그렇죠.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 사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정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제도 추미애 대표님하고 우리 수석 부위원장들 네. 대표님이 이제 호남 비전위원회 네. 비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 그것도 그것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민심도 듣고 네. 호남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일들을 지도부에서 쭉 해나가면서 네. 대선 후보가 누가 됐든 예. 우리 당에서 만드는 어떤 대선 공약들, 대선 정책들 그것들을 대선으로 이어주면서 이제 각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예. 다 어떤 공약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대선 후보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자 해서 오히려 다른 당보다 좀 시끄러운 다른 당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챙겨봐야 될 것들을 챙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룰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런 각 후보의 TF팀들이 뭐 합의할 사항이고 네, 네. 제가 듣기로 어제 호남을 추미애 대표님과 같이 어떤 방문을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어떤 행사였어요? 어제 호남 가신 건? 추미애 대표님이 그 광진이라는 지역구도 있으시고 호남 특위 위원장을 직접 그렇죠. 맡으셔갖고 8.27 네. 전당대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호남에서 25개 의석 가운데 23개를 국민의당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의석밖에 없어서 네. 코덱에 몰매를 맞은 거죠. 네. 그런데도 호남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고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어떤 방책도 없다 그러면 네. 국민의당은 또 한 번 또 크게 실망한 호남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죠. 그래서 8.27 네. 전당대회 때 대표님이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약 이행으로 지금 이제 몇 차례 내려갔지만 어제는 예산 정국에서 호남 예산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제대로 편성을 했나 이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호남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요? 네. 어제는 광주에서 했는데 전북, 네. 광주, 전남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아니 어떤 뭐
그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도 오셨고 네. 뭐 강연이었어요? 뭐 스토리 아니요 아니요 비전 선포식 아 그런 거 선포식에 예, 참여하신 예, 거예요? 알고 많이 오셨었고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오셨었고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 의원님들 뭐 예 구의원 시의원님들 다 오셨고 예 그리고 양측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네. 한마디로 4.13 총선을 호남에서 치렀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하면서 호남을 돌았고 이번에도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호남을 돌아요. 네. 4.13 총선 때 호남의 민심은 어땠어요? 솔직히. 4.13 때는 제가 너무나 버거웠던 것이 제가 1월 12일 날 입당을 해서 한 달 반 만에 2월 27일 날 광주 공천을 받아서 갑니다. 그럼 정치 입문 몇 개월 되죠? 지금 11개월 반 됐습니다. 아직 정치 입문 1년이 안 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초석 승진 아닙니까? 정치 입문 11개월 만에 그렇죠. 제1야당의 직권, 수권 정당을 노리고 있는 야당의 어떤 최고위원님은 이거 초석 승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4.13 때는 그때는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인사를 드리러 가면 갈수록 저를 보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전라도 말로 지천을 하시더라고요. 호지랑을 그렇게 하셨어요. 뭐하러 거기 더불어민주당에서 거기 들어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누구당이 그런 당이요. 누구당이 그런 네. 당이요. 왜 당신을 여기다 보내? 뭐 이런 거지. 너 한마디로 그 뭐 천정배 그 잡으러 온 게 아니라 희생양으로 네. 너를 왜 하필 여기에다 보냈냐? 그래서 그때는 지금 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 전 대표님 요거 적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데. 그때요? 그러면 질문은 이따가 저희 방송 끝나고 시청자 질문 받을 거니까 이따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미 국민의당이 분당하기 전에 이미 호남의 작업을 다 해놨던 것 같아요. 이미 어떤 그 국민의당이 분당을 하면서 반문 정서를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착 세력들 있잖아요. 그 그렇고 제가 봐도 4.13 때 생각 외로 반문 정서가 꽤 있더라고.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이. 호남 홀대론. 네, 호남 홀대론이 아주 풍부해 있었고요. 정말 이 정치는 사실보다 인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고. 천정배가 저기 나오는데. 어쨌든 좀 많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처음 출전해갖고 30몇 프로면 진짜 이거는 네. 대단한 거예요. 예, 천정배라는 사람은 벌써 정치 한 2, 30년 했잖아요. 네. 정치, 그 당시에 4.13 정치 입문한 지 인재 영입돼갖고 도전 한 두 달? 두 달 만에 선거운동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제가 30년 이렇게 첨단산업 개발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산업 트렌드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우리가 정치가 이렇게 힘든 것도 살기 힘들어서 맞아요. 그다음에 불공정, 그다음에 뭐 불평등, 뭐 여혐이든 어떤 거든 다 먹고 살기 힘든 결과로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일단은 GDP가 어느 정도는 상승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1차적으로 먹고 사는데 그래도 걱정이 없으면 느긋해지거든요. 그러면 좀 배려심도 높아지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넓어질 텐데 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광주가 특히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와서 좀 새롭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셨던 분들 그리고 적어도 내 자식, 내 손주들을 생각했던 분들의 눈물겨운 표였던 것 같아요. 30% 이상 나왔던 것 같고 네, 정말 네. 선전했어요. 네. 그러면 호남 네, 이 인터넷 언론과 우리 팟캐스트가 호남 반문 정서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네. 호남 홀대론을 이렇게 쭉 퍼뜨리면서 종편이 가세를 하고 네. 그때 사실상 그래갖고 4.13 총선 때 선거 결과로 오히려 호남인들이 놀랐어요. 호남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렇죠. 우리 호남인들이 저는 이렇게 위대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주도를 하고 계세요. 호남 주도 정권 교체인데 호남이 주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호남 분들은 뭐 다 호남 분들이 그렇진 않았겠지만 일단 호남에서는 그동안에 60년의 기득권인 민주당을 철저하게 심판하셨고 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교차 투표로 일단 후보는 살리고 네. 그래도 당은 또 이렇게
바른당을 하시고 하시면서 호남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는 광주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세력들, 뭐 문재인 전 대표님 계셨을 때 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게 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가셨어요. 딴 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 한 석도 없었는데 저는 그 개표 결과 나오기 전에 출구조사 때 이미 이렇게 초록색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아,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면 보면서 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한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 그 민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흰 백지에서 시작을 하는 그렇게 해주신 우리 광주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때가 4.13 때 그랬으면 그 다음에 다시 8월 27일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여성 최고위원으로 도전하면서 다시 호남을 방문해요. 네. 그렇죠? 네. 돌고 뭐 전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선거 이후에 또 호남 민심은 어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4.13에서 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아, 정치가 이런 데구나 하고 사라질 줄 알았대요. 그냥. 아, 양경희 님. 예, 광주 분들이 저희 지역구에서도 아, 저러다가 그냥 뭐 정치를 떠날 수도 있겠다. 저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이 네. 정치판 괜히 들어와 갖고 여기저기 다시 반도체 설계하러 가겠구나. 네, 욕도 먹고 뭐 안티도 생기고 네. 아, 진짜 그랬는데 이제 떨어진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7월이었죠. 제가 4.13 그러니까 7월 초에 네. 최고위원 선거를 나오겠다고 이제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의견도 듣고 언론인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다들 좀 비관적이셨어요. 처음에 말렸어요. 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유가 뭐예요, 말리는?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최고위원 되지도 않았고 도전하냐? 초선도 아니고 처음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정당 역사상, 우리 정치 역사상 없는 일이었잖아요.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없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떨어지려고. 왜 또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려고 그러냐고. 저희 어머니부터 그랬습니다. 선거라 그러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뭐 또 나오냐고. 그런데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정말 말 못하는 국민들의 입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 마이크가 되어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 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판을 이렇게 무릅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당심이 느껴졌고. 또 광주에서도 제가 떨어지긴 했지만 한 분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음에 꼭 나와 막 그랬는데 이제 최고의 선거가 나오니까 한꺼번에 전체가 다 지지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누구 당이 그런 당이요 했다가 아 새로운 당이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아 이렇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양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면 4.13 총선에서 떨어지고 네. 호남을 방문했을 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이 돼갖고 요즘 호남을 방문을 하면 호남의 어떤 그 지지층이나 양현 최고위원 네. 뭐 팬들이 네. 좀 어때요? 반응이? 그 당시에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근데 요즘은 최고위원이 돼갖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요? 광주에서 정말로? 최고위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어느 자리를 가도 보통은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님들은 행사 같은 거 잘 못 가요. 네, 나타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역위원장이었을 때도 씩씩하게 그냥 인사드리러 가고 하면 우리 저 상대 의원님께서 뭐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냥 가서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근데 최고위원께서는 오히려 불러주세요. 여기저기서 안 온다고 뭐라고 하시고 최고위원인데 네, 어디든지 가면 정말 소개 잘 해주시고 예. 그리고 믿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까 말씀 도중에 정치를 입문하고 나서 뭐 조롱과 비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날 욕하는 어떤 인터넷 양양자 검색했더니 막 안 좋은 말들도 있고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네, 솔직하게.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 안에 저를 발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어쩔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싫어갖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근데 그 저는 어떤 분이 안 좋은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그 뒤에는 더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한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너무 심한 얘기를 하시면 열받지 않아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한 분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요. 그럼 이분이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시켜주시잖아요. 아, 스스로가 좀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네. 처음에 정치인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좀 상처 안 받았어요? 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되고 그러면 상처받은 적 없어요? 그런 상처는 제가 안 받고요, 잘. 제가 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상고 졸업해서 삼성이라는 데 들어가서 정말 기술 쪽에 기술 연구 임원이 되기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제가 가진 거는 1이고 만들어야 되는 건 100이면 99는 제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위의 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미 30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네. 견딜 줄 알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어디 가면 이제 무관심해 버리면 그걸 제일 두려워할 걸요 아마. 나쁜 얘기라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학생들 강의 갈 때도 정말 괴롭히는 선배가 있거나 친구가 네. 있거나 그러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면 그 뒤에는 더 이상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다. 더 이상한 선생님이 있고 사회에 나가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조차도 내가 극복을 못하면 그 심한 험한 곳에 가서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늘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나쁜 악플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적어요. 아, 그거 대꾸하세요? 다? 다는 안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는데 너무 심하신 분은 그래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제 안티가 많아갖고 안티들이 막 이상한 댓글들을 아우 저 짤짤 잡아갖고 저거 어떻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심하신 분은 예. 기도를 하죠. 이게 아 그분을 봄, 위해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선생님께 돌아가지 않기만을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남의 인생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를 모르는 분이 저를 뭐 예를 들면 삼성의 부역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제가 속해서 개발한 그 문명의 얘기를 누리고 계신 선생님의 부역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스마트폰 가지고 가족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 보냅니까? 사진도 찍고 막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런 기술을 영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30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생님의 부역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양현자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삼성의 상무까지 되게 여상, 광주 여상을 나와서 고졸 기술직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임원이 되는 과정에서 숱한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순간도 있었고 진이겨진 일들이 네, 많았죠. 정말 말로 못하는 것들을 이겨내다 보니까 지금 정치에 오셔갖고 어떤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 남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 초짜인데 대처하는 법은 이미 트레이닝이 돼 있었네요. 네, 30년이에요. 그게 트레이닝 돼서 30년 저는 정치를 했다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드는 게 어떤 분들이 아 이거 좀 뭐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많이 묻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회상 떨어진 것도 저는 졌지만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떨어진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럼요. 뭔가 서로 공부가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선거 나오는 것도 저는 이 배움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지더라도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정치권에 나와서 많은 분들하고 그렇죠. 이 빠른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전 의원님들 전 당원 거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한여름에 몇 바퀴씩의 땀을 흘리면서도 감사했던 게 제가 나온 이 길에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랑도 주시고 네. 아픔도 주시고 했던 것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4.13 총선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나가기 전까지 네. 아, 정치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최고위원이 되기 전까지? 아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때 이제 박사과정을 쉬고 있던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또 전당대회 하느라고 또 쉬게 됐지만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일단. 예. 그리고 정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의를 좀 많이 삼성에 있으면서는 강의 요청이 정말 많이 왔는데 거의 안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속해 있는 조직에서는 그 조직의 롤이 있고 예. 제가 해야 될 일은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건 회사에 대한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뤄놨었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가겠지 했는데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삼성을 관두고 나왔는데 삼성에서 강의 요청이 많이 왔어요. 삼성에서 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군데에서 저를 오히려 미디어에서 보시니까 삼성에 있다가 나온 분이라서 이제 자유롭겠거니 하고 막 연락이 엄청 왔는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좋았냐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전당대회 하면서 이렇게 쭉 인사드리러 가면 우리 아들이 우리 양 후보님 강의를 들었대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팬이 됐어요 제 팬이 그러니까 당원도 아니신데도 당원이 되셨고 전국에 그렇게 다녔던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도 아주 위력을 발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전당대회를 이제 거치고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배지 전당대회 최고위원 배지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배지 같은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임명장 하나 있는 거예요? 임명장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니 당원과 국민이 뽑았는데 어떤 임명장도 없고 뭐 배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 최고위원이 되니까 네. 원외 지역위원장님들도 엄청 힘들지만 네. 제가 안희정 지사님이 원외 최고위원 하셨잖아요. 네. 제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원외 최고위원님 하시면서 왜 이렇게 놔뒀냐 힘들게. 도대체 뭐라도 좀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월급도 없잖아요. 월급도 없고 수행도 없고 차도 없고 방도 없고 비서도 없고 어때 사무실 하나 없고 최고위원은 마이너스 당직비 당 직책당비 네. 50만원 오히려 직책당비 50만원 내고 내가 이러려고 최고위원 했나라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된다 자괴감이 그런데도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정권 교체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양양자 최고위원님을 언제 저희 방송에 모셨냐면 2016년 8월 15일 네. 광복절 날 나오셨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한 10여 일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희한하게 최고위원을 도전하시는데 그것도 상대 후보가 유은혜 후보였고 현직 의원이었고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지도도 높았는데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아 이분은 뭔가 한번 하면 아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떨어져갖고 유은혜 후보님이 됐어도 도와주실 분 같았어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선거에서 지면 이게 그 미너스 테이키 돌이라고 한 사람이 다 가져가야 그 뭐 2등은 없거든. 근데 양형자 후보님은 저도 이분은 참 그랬습니다. 도와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인데 한 번도 진다는 생각 안 했죠. 솔직히 이미 붙으면 이겨야 된다는 승부사 같은 기질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한번 시작하면 내가 딱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막 제가 두 분을 모셔갖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현직에 있는 의원님이 조금 긴장을 하고 계셨고 네. 어떤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 당원분들의 힘을 믿었었고 예. 제가 대의원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253개 지역이니까 원내 지역위원장님들, 그다음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 표를 다 만들어서 동그라미 세모 가입표
뭐 이렇게 잘 모르게 해가지고 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들어오신 분들은 두 번 정도로 끝냈지만 세모에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충청도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계속 쫓아다녔죠. 네. 지원을 지지를 요청을 드렸더니 어떤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제 의원실로 가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역으로 쫓아갔습니다. 어떤 분이 아 양 후보님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전혀 아니었대요. 아, 왜냐면 너무 이제 저 의원님하고 너무 친하고 그동안 상임위도 너무 같이 해오시고 그랬는데 몇 번 계속 쫓아가니까 이 마음이 살살살살 가더니 마지막에는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시작한 일은 저는 아무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시작은 그리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은혜 의원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우리 당에도 그렇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당원들에게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한번 뭔가 선거에 나왔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감동을 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싱거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 맞췄어요. 어떤 식으로 다 맞췄냐면요. 추미애 대표가 몇 프로에 당선된다는 것까지 사실 저는 예상을 했고요. 2등이 이종걸 의원이 할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했고 퍼센테이지도 아마 우리 시청자들 제가 다 얘기했어요. 50몇 퍼 둘이 합쳐도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당대표 선거는 흥미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선거에서 양향자 유은혜가 최고의 빅매치였어요. 다른 뭐 청년이라 청년도 김병관이라는 사실상 후보가 청년층은 좀 나이가 많아요. 네, 많아갖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걸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유은혜 양행자가 가장 핫 이슈였어요. 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유은혜 의원이 또 원내고 예, 어떤 그 참 대변인 출신이고 두 분 다 문재인 대표님이 임명했던 뭐 섭외 한 분은 최고위원으로 아 저기 인재 영입으로 뭐 이런 상황이래갖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싸움 난 게 바로 여성 최고위원 선거였어요. 네. 진짜로 지지자들에서 그때 뭐 이런 일을 겪었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호남을 내려가시면 네.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아직도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문정서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거부감이 4.23 총선 때랑 현재는 그 정당 지지율은 지금 1등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완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궁금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네. 그래도 호남은 수권 능력을 가진 당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뭐 국민의당이 싫어서 이렇게 막 지지를 안 하고 그런다기보다 정말 정권교체 해야 되는 당이 어느 당인가를 일단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말 야당이 공조를 해서 국민의당도 그러면 함께 공조를 해서 누구들이 함께 정권교체를 해내야지 따로 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호남 민심은?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앞서가고 그리고 옆에서 국민의당이 함께해서 좀 정권교체를 꼭 이뤄달라 이런 것이고요. 전라도는 아직도 민주당 싫어합니다 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분은 국민의당 지지자예요. 아까부터 예, 아까부터 국민의당 편을 들더라고요. 예. 아 그런데 그 우리 당 지지를 다는 지금 뭐 하신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치는 어떤 좋은 영향 그리고 수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힘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자만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문 전 대표님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많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 깨알자랑
양 최고를 봐서라도 찍기 찍어야겠는데 하시는 끝에까지 오셨어요. 이제. 그럼 네. 좀 활동을 더 하셔야죠. 그래서 아예. 저는 열심히 가야 됩니다. 열심히 가고 만나고. 네. 그래서 정말 매주 제가 가는데 또 못 보신 분들은 왜 이 지역을 안 내려오냐고. 우리 지역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7개 지역 분들이 왜 안 보이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주말에도 이런 이분들의 TV를 보고 있으면 TV에서 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말에 광주에 없는 줄 알아. 저거 봐, 저 중앙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저 자주 내려갑니다. 아니요, 주말에는 거의 광주에 있고 주중에는 이제 회의 때문에 올라와 있고. 이런 질문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대답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정치 기자나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시장님이 가장 어떤 경선에서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이 결국은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님이 만약에 가장 강력한 어떤 대권 후보인데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국민의당이요? 네, 우리 이제 솔직하게 좀 얘기하면 국민의당은 야당으로 생각합니까? 국민의당 저는 글쎄요 이렇게 우리 당을 박차고 나가셨던 분들이 왜 나가셨을까 그 부분에 보면 개인적인 어떤 글쎄요 밤는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뛰쳐나갔거든요. 사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에 있으면서 이걸 극복하지 못했는데 나가서 그걸 극복이 될까요?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면 아마 함께 하실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지금이야 강하게 밤 문재인 정서를 퍼뜨리면서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연합이든 제3지대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그 야권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은 결국 국민에게 호남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절대 호남같이 그 민주화의 성지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데 결국은 국민의당이 방해세력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 자체가 반문 세력이거든요. 네. 반문재인을 한마디로 개혁을 거부하고 스스로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갖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의 최고위원 대표적으로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님이 되셨는데 결국은 국민의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싸워야 돼요. 네. 방법이 있어요? 호남에 이렇게 반문 정서를 퍼뜨리고 반민주당 정서를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뭐 그래서 이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4.13 이후에 계속 그 지역의 리더분들 그리고 저 밑바닥 민심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던 이유가 예. 호남은 제가 호남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냐면요 호남은 예산 이렇게 얼마 갖다 주고 이런 것에 감흥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 달라요. 우리가 호남 정신이 대한민국 정신이고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 정신이고 이 우리의 어떤 자부심 네. 민주주의의 자부심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호남인들이 주인이 돼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남 비전도 호남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호남 주도 정권 교체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아 우리 호남민들이 우리가 주인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싶구나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면 호남민들은 아 우리가 좀 더 도와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제일 힘들었던 게 2012년도에 대선에서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90몇 프로가 다 밀어줬는데 그쵸. 그걸 못 해냈단 말이야. 요거에 대한 아주 내가 사실은 문 전 대표님한테 거의 100% 가는 거죠. 네가 못 해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또 2016년에 또 그와 같은 상황을 너 만들래.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해라 하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때 저는 정치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님이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뭐 대표가 되셨을 때도 주변이 어떤 사람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느냐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들어왔고 깨끗한 사람. 섀도우 캐비넷에 명단이 포함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명단인 것 싶은데 아까 미방위 장관 해보고 싶었다. 그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이제 국가 경영은 또 다르죠. 총선과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정당 정치하고 또 수권 정당이 됐을 때 우리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가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총선 영입했지 않습니까? 이제 기대하십시오. 대선 영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총선 인재 영입. 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총선 인재 영입에 있어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시도한다? 많은 부분, 싱크탱크 지금 뭐 이렇게 국민성장하고 있죠. 그 부분에 더해서 실제로 국가 경영을 하실 분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고 저도 지금 하고 있고 야 대선 너무나 인재 영입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대선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총선 영입은 출마를 기본으로 해요. 근데 대선은 국가 경영을 맞아요. 바탕으로 한 명만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좀 생각하시는 분. 아니요, 비밀입니다. 완전 우리 비밀이에요. 왜 그때 기분 좋으셨죠? 표창원 1번, 영양제 7번 딱 보니까 뭐 깜짝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비밀리에. 그죠. 인재영이? 왜 나한테 전화가 안 오지? 전화 아닌가 봅니다. 예. 아,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대표님 주변에 정말 국가 경영할 분들을 검증 되신 분들로 해서 이렇게 정말 낙하산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서 덕망을 그러니까 신망을 받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그럽니다. 저도 30년의 제 삶이 없었으면 저에 대해서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30년이 저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일에서도 뭔가 그렇게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민주당으로 들어오시면서 정치색이 없더라도 국가경영은 잘 해내실 분들을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인데 여기 와서 첫 일이에요. 대선의 인재영이 기대됩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아니 뭐 대선 인재영이 뭐 다 구성하겠죠. 딴당도. 그것은 문재인 대표님만의 아주 큰 장점이십니다. 우리 총선 영입했을 때처럼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죠. 양 최고위원님 지금 총선 때 인재 영입했던 분들 그 모임 같은 거 있나요? 네, 더벤 모임이 있고요. 더벤 모임은 활발하게 하나요? 일차적으로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공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상조 교수님 국감에 나오셨던 김상조 교수님 한성대 교수. 교수님 모시고도 했고 김현철 교수님 모시고도 했고 이제 정말 여러 방면의 분들을 모시고 정치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공부 모임이 차 있고 내일은 더벤 송년회가 있습니다. 오세요. 내일 어디에요? 살짝 비밀리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습니다. 내일 송년회 찍어드릴까요? 우리 조홍천 의원님 노래 정말 잘하세요. 그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일 조홍천 의원님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저도 한참 합니다. 저는. 네, 더벤져스 송년회 내일 그럼 촬영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들을 위해서 내일 우리 더벤져스 송년회 여러분들을 약속할게요. 그리고 어제 문 대표님이 시사인 거기 그 토크쇼에서 대선 인재 영입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어떤 그 부담 안 가시셔도 될 것 같고.